네. 냉정한 평가 3개. 모든 사람들의 손님들의 입맛을 100% 맞추기는 힘들고 힘들고요. 네, 이 집 불돼지의 맛은 끊을 수 없는 유혹이다. 그래서 별점 4개를 드립니다. 구워져서 나오니까 손님이 많이 오늘처럼 몰리다 보니까 또 그걸 기다리는 시간이 많더라고요. 화끈한 화력과 특별한 양념으로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은 바로 그 맛! 손님들의 마음까지 후끈해지는 참된 맛집을 일구고 싶다는 사장님의 각오한 말이 들어볼까요? 그 여행을 가더라도 음식만 맛있더라도 그 여행은 굉장히 성공한 여행이 되고, 저랑 철학이 뭐 다 좋았는데 음식이 맛없으면 어떻게 보면 그냥 아쉬운 여행이 되는 것처럼 모두가 만족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종로의 더 대표 맛집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가 매운맛 하면 이제 고춧가루, 마늘 이런 것들을 떠올리는데 네. 그냥 매운 게 아니라 정말 맛있게 매운 맛을 저희가 보고 왔습니다. 네. 지금 여기서도 불향이 막 그러니까요. 막 여기 있는 것 같아요. 나는 것 같고 언제 한번 데려와요. 배고픈 네. 시간에 저희가 방송을 하다 보니까 오늘도 네. 역시 아우 참느라 괴로웠어요. 네. 그러니까요. 제가 고수이잖아요. 어제 점심도 고기 먹고 오늘 점심도 고기를 먹었음에도 또 가고 싶네요. 이게 아마 사장님이 직접 이렇게 제보를 하신 건데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뜻이었겠죠. 그렇죠. 네. 점 맛 점수를 평가받고 싶으신 분들 네. 언제든지 저한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바로 가서 맛 네. 평가해 드리고 별점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번 순서는 세 명의 PD가 실명 인증제를 자처한 코너입니다. 일명 석대 카메라인데요. 오늘은 제 생각에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싱싱한 곳이 아닐까 합니다. 여러분 기대해 좋습니다.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아, 싱싱해요. 척하고 보기에도 어마어마한 규모 자랑하는 서울시 송파구에 위치한 가락동 농수산물 구매 시장. 최고의 방송 만들겠다는 일념하에 발바닥에 딴말을 새 없이 고군분투하는 3명의 PD가 이곳을 찾았다. 석대 카메라 하루 이용인원 약 13만 명. 거래 금액만 100억 원에 달하는 가락동 농수산물 구매 시장을 가봐. 제일 좋은 것들이 다 모이는 곳이죠. 가장 부지런한 곳이기도 하고요. 시장에 들어서기 무섭게 뛰고 뛰고 보는 새 PD. 각 수확한 싱싱한 농산물을 싣고 전국 팔도 번호판 단체 시장으로 줄줄이 몰려드는 트럭들. 다 좋은 것만 들어오지. 농산물. 가락시장 농산물이 제일 좋아.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지. 자타공인 대한민국 최고. 전국 공영 도매시장 거래 물량의 34%를 차지하는 만큼 하루 사이에 들어오는 물량만 해도 그야말로 입이 딱 벌어질 정도네. 알다리 실으려고 니아카를 내리는 거야. 니아카를 싣고 갔다 직관장에 내려주는 거야. 일명 인간 내비게이션이라 불리며 가락시장 내 운송 업무를 전담한다고. 한편 물량이나 금액 면에서 가락시장의 핵심 품목이라 불리는 양배추 경매장. 자자 빼곡히 찬 양배추만큼이나 경매장을 찾은 사람들로 거리는 빈틈을 찾아볼 수가 없고 양배추에 둘러싸이고 사람들에 둘러싸인 이 PD. 저 양배추 경매사입니다. 이 경매가요 아주 치열합니다. 이 사는 중도매인들은 경쟁이 아주 저 치열해가지고 불꽃이 착착 띕니다. 여기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여기로 빨리 좀 와주세요. 네, 신원 요청했어요. 경매가 채 시작도 되기 전에 후끈후끈 달아오른 열기에 지레 겁먹은 이 PD 동맹군 불러모으고 석대의 카메라 촬영 준비 완료와 함께 천천히 이동하는 이동 경매 촬영. 아, 이동식 경매가 있네요. 바꿔달라고 긴장감 속에 드디어 시작되는 경매. 오, 잠시 후 경매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중도매인들 출석 체크하겠습니다. 확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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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뭐 출석 체크돼요? 네, 이제는 그 실명 확인을 하기 위해서 중도매인들이 이제 그 다 등록을 해가지고 정확하게 하게끔 그런 조치를 하는 겁니다. 경매사의 시원한 포창과 함께 시작된 경매. 초조함 속에 낙찰 가격에 따른 구매자와 판매자의 시비가 엇갈리는 순간. 허허, 아, 뭐 좋은 일 있어요? 가격은 얼마나 받으셨어요? 6,700원이요. 잘 받은 거예요? 예, 예, 예. 아니야, 우리 이제 지금 물건에서 잘 받은 거죠. 기분 좋으시겠어요? 예, 좋죠. 한편.
안 나와요.